이번 수록곡인 신곡 향수병까지 들려드렸습니다. 향수병이라는 곡은 아무래도 제가 좀 향수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어느 날 또 향수병을 느끼다가 향수병이 가사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. 그래서 향수병을 적어놓고 그날 저녁부터 작업을 시작했어요.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? 네. 네, 뭐 바람이나 계절이나 날씨나 이런 봄 냄새 뭐 이런데 좀 옛날 생각이 나고 그리운 기억들 다 가지고 계신가요? 저 같은 경우는 향수병을 작업을 할 때도 그냥 느낌을 글로 적잖아. 그런 기분이에요.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손발이 막 이렇게 그거죠. 네.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놀라서 똑같이 네. 그렇게 해서 한 2주 정도 걸렸는데 보내며 깎고 깎아서 좋은 가사가 나온 것 같아서 마음에 들고 여러분들은 월요일날 들을 수 있으시겠지만 그렇지만 그만큼 애정을 쏟고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이번 콘서트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애정을 많이 쏟았는데 이렇게 신곡을 하나하나씩 보여주는 재미가 여러분들도 보는 재미가 있으려나? 네! 여러분들에게 모르는 노래가 나오면 좀 낯설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또 언젠간 봐야 하는 신곡 무대인데 그치? 네. 언젠간 봐야 하는데 좀 빨리 보여주면 나는 좀 듣고 좀 피곤할 때 터치 스케치 듣고 하고 싶을 때 기미 썸띵 듣고 빅스가 보고 싶으면 동원경도 보고 맞죠? 네. 당연한 질문 하는 거지 내가? 네. 당연하진 않지만 그렇게 여러분들 삶 깊은 곳까지 제가 스며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쁘네요. 뭐라 그래? 창피하다 그래야 되나? 그래서 이번 콘서트를 준비하면서도 너무 고맙고요. 자, 이제 다음 무대를 보여드릴까? 왜? 마지막인 줄 알았어? 아니, 그러면. 이거 인생병인 것 같은데. 너무 고맙고. 이제. 아니에요. 왜? 말을 끝까지 듣고. 마지막 곡이 아니에요. 긴장하지 말고.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곡은요, 제스처 들려드릴게요.